고령화에 시간 중으로 시니어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근데 일자리는 자꾸 맞는 일자리가 없는 데죠. 이게 하나의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고성장의 어떤 그런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러한 대충들의 일자리가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쇠퇴하면서 결국은 상권도 죽고 경제도 죽고 다 그러니까 이걸 살려야 됩니다. 과거의 도시 재생은 그냥 하드웨어적인 것이었는데 지금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 재생, 더 나아가서는 그 산업 재생, 그 지역의 산업 일자리까지 만드는 재생이 완성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국민 행복한 도시 재생 창조하겠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그런 비전과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해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물이 노후화되고요. 개발시설이 노후화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도심에 있는 것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원심이 자꾸 선호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제 상권이 죽고 경계가 침체가 되죠. 그럼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환경재생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시, 리모델링한 거는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바꾸는 주로 그런 시설 하드웨어적인 거였었는데 그거 갖고는 도시가 이렇게 산업 육성 경제가 해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 재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으면서 산림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재생 더 나아가서는 더 이제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실패된 지역에 산업을 재생하는 경제 재생이 완성 단계로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 재생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지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도시의 기능을 다시 낙후된 도시를 회복하려면은 과거에 주거만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상업, 업무까지도 재생하는 그런 걸 하는데, 과거에는 정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관해서도 주도하니까요.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오늘 주제가 사회적인 경제 조직체입니다. 주체가 되는 사회 경제 조직체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이에요. 여기가 3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중간 조직의 자발적인 이런 중간 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됐다는 거죠. 성공의 어떤 그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재생에서 사회재생, 경제재생으로 하면서 환경 플러스 사회, 환경 플러스 경제까지 재생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요. 가장 성공 포인트는 뭐냐면은 주민참여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왔습니다. 여기 오늘 와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있다는 걸 저도 새삼 다시 느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재생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재생과의 관계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도시를 재생하는 것조차도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운영도 하게끔. 결국 그래서 앞에 오늘 주제가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이잖아요. 그렇게 돼야만이 지속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관주도로 하게 되면 그 지원하고 그냥 그 1, 2년 끝나버리니까요. 그냥 오히려 그 하드웨어가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겁니다. 사실 지금 구미에도 박정희 새마을파크가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약간 관으로 주도를 한 것도 있어요. 나중에 거기서 어떻게 운영을 지금 경상북도에 있어서 지금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60억씩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과연 나중에 그런 운영과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결국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롱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국의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했을 때도 그게 다들 건강대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여기에 도시재생 전문가 활동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더라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재생활동 혁신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도시재생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그 재생대학이죠. 전국에 200곳을 운영하겠다고 정부에서는 얘기하는데 교육부터 해서 리더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청년이 주도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일자리에 시니어들도 많이 있자리에 선정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그런 동력이 딸리거든요. 예, 청년들은 활력, 열정 세대거든요. 예, 또 효과